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314번째 시간 여호수아 15장 59절 마알랏과 벳아놋과 엘드고린이 쪽을 지나고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분깃, 분수, 분대, 배분, 분할, 분리 한번더 하겠습니다. 분, 분깃, 분수, 분대, 배분, 분할, 분리 60절,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61절,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62절,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 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곧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6절,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7절,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8절,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대의 자손과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기르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